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사이버펑크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 하는 것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로 2077년의 세상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이버펑크는 1인칭 게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자신의 캐릭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캐릭터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캐릭터의 머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 코, 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캐릭터를 완성했는데 내 캐릭터를 보고 싶으면 거울을 봐야 한다니. 그런데 사이버펑크 2077을 PC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버펑크를 3인칭으로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이! 넥스트 모드에 사이버펑크를 3인칭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는 상태여서 다리, 팔 등에서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시점을 바꿔주는 역할은 성실하게 합니다. 이 사이버펑크 3인칭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버펑크 엔진 트윅스가 인스톨되어 있어야 하며 이곳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사이버펑크가 깔려있는 폴더에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이 친구들, 나 빼고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같이 놀아, 같이! 움치타치, 두치타치, 우, 좋아, 나도 같이 놀겠어. 움치타치, 움치타치. 때문에 슬슬 짜증난다고 이 새끼야! 나 때문에 짜증난다고? 나? 왜 설마? 움치타치, 움치. 그러면 안 돼, 귀염둥이. 나? 그만! 그만? 움치. 야야야, 총 쏘지 마, 야. 야야야! 움치타치 움치타치. 맞습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어요. 캐릭터가 한 3개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세팅 순서를 볼까요? 사이버 엔진 트윅스를 다운로드해 압축을 풉니다. 다운로드한 폴더를 cyberpunk2077.exe가 있는 폴더에 이동시킵니다. 다시 이곳에서 3인칭 모드를 다운로드해 압축을 풀고 다만 남자 캐릭터는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 각각 캐릭터에 따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저희 캐릭터는 남자여서 저는 남자용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시 cyberpunk2077.exe가 있는 폴더에 파일을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때 플러그인스 폴더가 다시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실행시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키보드에서 B를 눌러서 카메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사이버펑크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1인칭 외에 총 4개의 카메라 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 뒷면 뷰, 정면 뷰, 왼쪽 뒷면 뷰, 오른쪽 뒷면 뷰. 일단 저 역시 PC로 사이버펑크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1인칭에 익숙해져 버렸는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1인칭일 때 좁은 시야 때문에 답답함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캐릭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네요. 그동안에는 옷을 고를 때 그냥 능력만 보고 입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캐릭터는 분명히 머리도 있고 모자도 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3인칭에서 보이는 저의 캐릭터는 대머리입니다. 정 뒷면 뷰는 캐릭터 전신이 다 보입니다. 정면 뷰 또한 캐릭터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뒷면 왼쪽 뷰, 뒷면 오른쪽 뷰는 캐릭터의 신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30-40분 플레이를 해봤는데 3인칭의 장점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 중이라 말씀드렸듯이 버그가 많이 보입니다. 무기를 들 때 캐릭터가 깨지는 건 기본이고 총을 들고 조준을 하면 화면이 당겨지며 놀이새가 보이는 기능은 아예 조작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다시 키보드 B를 눌러서 인칭을 바꾸면 잘 돌아갑니다. 무기를 들었을 때 마치 팔이 3개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이버펑크 게임도 그렇고 이 모드도 그렇고 확실히 아직 개발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도해본 30분에서 40분 정도에 꽤나 많은 버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무기를 들 때 캐릭터가 깨지는 버그 말고는
게임에서 나오는 버그인지 이 3인칭 모드 때문에 그런 건진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 그리고 이 모드 역시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그가 널려 있더라도 이 게임은 확실히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젤다 야숨보다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인칭 모드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아무튼 즐거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돌아가서 부드럽게 돌아가서 좀 놀랐습니다. 특히 무기 없이 캐릭터를 이동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뷰를 바꾸는 것도 B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고 간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3인칭 뷰를 옵션으로 가진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게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무기를 들 때 캐릭터가 깨지는 것은 보기는 싫습니다. 이 역시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인칭 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아다닐 때는 3인칭 뷰로 전투씬에서는 1인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개발이 되어서 3인칭에서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3인칭 뷰 옵션이 콘솔에도 들어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3인칭 뷰 모드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께서 사이버펑크의 이 3인칭 모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크치크 붐붐 치크치크 기어 바이. 얘들아 같이 놀자. 아이고 너 실례하고 있었구나.